안녕하세요. 피부호흡건강법 송현희 원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부에 가려움과 팽진을 동반한 두드러기가 발생했다면 우선 가장 처음에 해봐야 되는 작업이 환경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최근에 안 먹던 음식을 먹은 것들이 없는지 혹은 꽃가루나 특정 성분이 나한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 없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만약에 나는 잘 몰랐지만 특별한 환경 변화라든지 특별한 음식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한 급성적인 알레르기 반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그런 음식이나 환경들을 제한하고 증상이 심할 때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로 가려움이나 부풀어 오름 등과 같은 증상을 제어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즉, 어차피 그런 환경들을 피하면 두드러기 반응은 가라앉을 거지만 이제 가려움이나 고통스러움을 항히스타민제로 증상을 제어하면서 시간을 이제 확보해 두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발생하는 두드러기가 아니라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두드러기입니다. 보통 이제 만성 두드러기의 진단 기준은 6주라고 얘기하지요. 6주의 기간 동안 두드러기가 소실되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가라앉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올라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일 경우 대부분 체크를 해보면 특별한 환경의 변화라든지 음식물의 변화라든지 등이 없는 경우 특별히 유발시킬 만한 유인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만성 두드러기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두드러기라기보다는 나의 면역 기능, 면역 세포들이 항원으로 제시될 만한 물질들이 없는데도 자꾸 막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두드러기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두드러기일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나 심할 경우 스테로이드제를 복용을 하여도 증상이 잠시 제어되었다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을 사용하여도 증상 제어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증상을 제어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원인이 발생했는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말은 곧 자꾸 왜 이런 과민한 염증 반응, 과민한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면역 세포들이 정상적인 기능들을 할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피부가 알아서 스스로 재생, 회복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약으로 잘 낫지 않는 두드러기 혹은 이제 6주 이상 된 만성 두드러기에서 증상을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피부 호흡 건강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